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 정상회담과 27일 미 의회 연설 등 5박 7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의 실효성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을 문서화하는 안을 두고 한미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는 식이 아니라 별도 문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의 전략자산 전개 요청에 미국이 응한다는 내용을 넣어 전략자산의 기획, 실행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핵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뒀고 국내에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북한뿐 아니라 한미 역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If North Korea were to take that shot, that will be the time when the nuclear retaliation, the strategic deterrence portion also has to play its part. It's real. 우리 정부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외교 국방 차관이 참가하는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올려 상시 채널로 가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우리 측의 참여 수위도 격상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